안녕하십니까. 약들 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비타민 B군, B1, B2, B3, B5, B6, B12, 이런 B군 제제를 섭취할 때 중간에 섭취를 끊어야 되는 몸에 좀안 좋은 부작용 신호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비타민 B군들은 보시면은 육체 피로, 뭐 체력 저하, 눈의 피로, 뭐 신경통, 근육통, 뭐 등등등등. 워낙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이들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타민 B군들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별로 없죠. 그런데 섭취하다가 중단해야 되는 부작용이 가끔 생깁니다. 그 이유는 워낙 고함량으로 먹기 때문이고요. 고함량이 보통 뭐 한두 배 수준이 아닌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10배에서 100배까지 먹기 때문에 간혹 부작용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이 있고 섭취를 중단해야 되는 좀안 좋은 부작용이 있는데 섭취를 중단해야 되는 그 부작용을 좀 안내 드리고요. 자, 첫 번째 부작용은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감각 이상이 생기거나 근육에 힘이 풀리거나 뭐 경련이 생기거나 이런 게 이제 말초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되는 부작용인데요. 이런 비타민 B군을 먹어도 아주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고함량을 먹었을 때 발생되는데 그 원인은 피리덕신이라는 비타민 B6 때문에 발생됩니다. B6를 보통 200ml 이상, 많게는 300에서 500ml를 먹었을 때 말초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죠. 일반적으로 보충제들의 용량을 보면은 피리덕신 B6가 100ml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많아도 한 150ml 이하의 설정인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약사가 이런 비맥스 메타가 피로회복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으니까 비맥스 메타를 먹고 있고 나는 여기에다가 종합 비타민의 형식으로 라이프 익스텐션 투퍼데이 같은 비타민 B군을 더 더한다. 개수를 얘는 두 알, 걔두알 먹는다.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해서 섭취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B6의 용량을 하루에 200ml 아래로 부작용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부작용은 플러싱입니다. 이 플러싱은 비타민 B3의 특이적인 부작용이죠. 얼굴이 막 빨갛게 홍조가 되거나 가렵거나 뭐가 올라오거나 몸이 빨갛게 변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치명적인 부작용은 아닌데요. 플러싱이 심하게 생기는데 이걸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플러싱은 나이하시는 혈관 확장 때문에 발생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심하게 발생돼가지고 술 마신 것처럼 계속 빨간데 이걸 인지 못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조절하거나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플러싱은 보통 나이하신 기준으로 니코티나미드가 아니고요. 보통 500ml, 많게는 1000ml 정도부터 발생되고요. 간혹 가다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이런 비맥스 메타 같은 걸 먹었는데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되게 조금 들어있거든요.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통풍과 비슷한 부작용, 그러니까 통풍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 B3 이것도 나이하신 때문에 발생되는 건데 고함량을 먹게 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통풍과 유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산이 배출되는 거를 나이아신이 막기 때문인데요. 관절이 붓거나 관절 쪽에 통증이 생기는 거, 이런 통풍 유사작용, 통풍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비타민 B군은 보통 관절통, 신경통 이런 걸 개선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먹고 나서 이런 관절이 쑤시거나 아프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끊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 부작용은 간손상 증상입니다. 비타민 B군은 간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복합제로 들어가거나 B3가 고함량 들어갔을 때 간손상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간손상 증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황달, 많이 피로하거나 구역구토가 되게 심하거나 무기력증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간손상 증상. 그다음에 소변 색깔이 흑색으로 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피곤해서 먹었는데 눈이 황달이 생기거나 소변 색깔이 이상할 때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외에 비특이적인 부작용인데 특정한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비타민 B군 함량이 높아서 발생하는 부작용이에요. 구역구토가 심한 경우도 끊으셔야겠죠. 비타민 B군은 함량이 높기 때문에 구역구토, 복통, 설사 심한 경우가 다빈도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계양진. 막 두근거리거나 막 과항진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가슴이 아프거나 원인은 잘 모르지만 비타민 B군 자체가 심계양진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부스팅을 시키고 심계양진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심해질 수 있어요. 보통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좀 덜한데 밤까지 영향을 받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섭취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혈압의 변화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러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 B군 먹고 그랬나 안 그랬나 전후관계를 좀 따져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혹 가다가 이거 먹고 나서 소변 색깔이 너무 노란색인데 부작용인 것 같은데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타민 B군을 먹게 되면은 보통 형광색, 노란색 오줌을 보는 게 정상입니다. 리보플라빈 B2 때문에 그런데요. 정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잘 돌고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비타민 B군을 섭취하다가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면 섭취를 중단해야 되는 좀안 좋은 신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안전하고요. 부작용이 심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위통이나 뭐 소화불량, 이런 건 흔하게 발생되는데, 그런 거 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섭취를 좀 중단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옴.